오케이. 13%. 와우. 장관이구만 진짜. 에드워드님 그 와중에 얼마야? 비엔티안 선셋 멋있죠? 메콩강. 내가 방문한 이곳은 방콕의 외곽 다오카낭에 위치한 인디마켓. 외국인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 제가 그 따로 여기 찾는 이유는 주된 목적은 이 노을 때문에 그래요. 고체 소녀야. 고체 소녀는 지금 야반 도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입었어 다들. 더운 나라들의 특징답게 태국도 여성들의 의상이 매우 과감한 편이야. 두꺼운 옷을 입을 일이 없기에 한국에 오는 동남아인들 복장이 촌스러워 보여도 현지에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매우 과감하고 세련된 옷차림을 자랑하지. 그 와중에 나와 눈이 마주친 코코넛 밀크티 노점을 운영 중인 눈. 그런데 쉬지도 않고 나와서인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더라고. 하지만 반가운 마음에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의해 결국 걸음을 멈추고 만 거야. 갑자기 가슴을 들이대며 다가오더니 내일 꼭 와줄 수 있냐 부탁하는 그녀. 금방하러. 내일은 탕마서 대역에서 태국 아고고의 역사에 대해 강의해야 하는데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저리 부탁을 하니 우선은 알겠다고 하며 자리를 피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예상보다 강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일찍 끝났고 학생들은 태국 반문화에 관한 나의 열정적인 강의에 찬사를 보냈지. 일부 여학생들은 야릇한 표정으로 나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지만 나는 코코넛 밀크티 소녀 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장으로 향했어. 그나저나 눕은 나한테 왜 그렇게 오라고 한 거지? 갑자기 그녀가 나를 향해 짓던 애절한 표정의 의미가 뭔지 궁금해졌어. 에이 뭐 어차피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후딱 얼굴이나 보고 공부나 해야지. 그리고 그녀가 일하는 노점에 도착하자 처음 보는 단아한 여인이 앉아있었지. 그런데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눈치였어. 그러고 보니 누시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친언니인가? 그녀는 이따금씩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나에게 날렸고 나는 그저 사람을 불러놓고 콧배기도 안 비치는 누시 원망스러웠어. 에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전화번호를 지우지 말고 저장해둘걸. 전화번호도 없으니 도통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했어. 그런데 찬찬히 그녀를 훑어보니 선머스마 같은 누시랑 180도 다른 느낌. 뭐야, 자기 언니를 소개시켜주려고 나한테 그렇게 오라고 한 거야? 참. 그 와중에 마치 비아그라를 개발한 화이자의 수석 연구원처럼 원심불리기에서 갓 추출해낸 시럽을 비커의 정량으로 따르는 그녀. 내가 주문한 음료의 가격이 25바트가 맞는지 헷갈려서 다시 물었는데 24바트. 그녀는 마치 젖을 빠는 아기를 내려다보는 산모처럼 나에게 미소 지었고 나 또한 빨리 그녀의 우유를 빨고 싶을 뿐이었어. 아 나이씨, 그나저나 누슨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그녀의 언니에게 눈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뭐하니 영어를 못하는 것 같았지. 에라이 모르겠다. 나중에 언니가 눈한테 내가 왔다는 걸 말해주겠지. 따라서 음료를 받아들면 저녁거리 산 다음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찌는 듯한 무더위에 한 5분째 서서 기다리니 배가 고파졌고 그녀가 정성스럽게 제조하는 모습을 보니 침이 고이기 시작하더라고. 와우 아로이. 서로 의도한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오늘 밤 비록 눈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리를 비운 그녀의 잘못이며 나는 분명히 약속을 지킨 것이야. 그리고 그녀의 쌍둥이 언니가 가슴을 들이대며 나를 유혹했지만 이 또한 눈과 난처한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뿌리쳤지.
먹지도 않을 건데. 물론 그녀보다 그녀의 언니가 나의 취향에 좀 더 가깝지만 나 때문에 혈연관계인 두 자매 사이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싶지는 않아. 단아하고 여성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돈 앞에서는 물불 안 가리는 그녀. 욕정에 가득 찬 그녀의 눈길을 뒤로하고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왔어. 그렇게 가게를 나서고 저녁거리를 산 후 숙소로 가고자 택시를 부르려는데 핸드폰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부터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도착해 있었어. 요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인디 마켓에 잠시 노을이 다 지기 전에 저로 좀 가야겠다. 와우. 전투력이 아예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또 깔아 뭉댑니까? 그냥 저기서 끝내야지. 나쁘지 않은데. 클램팡님이 좋아하시겠네. 짜자자자자잔. 따다. 감사합니다. 따다. 인조이 인조이. 아이 커밍 어게인. 가끔 컵 컵. 에? 티 아. 너무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호떡인데 호떡 먹고 여기는 자리가 없고. 이상규님 어서오세요. 너무 맛있어. 더 많은 후원을 기약하는 김진수님 감사합니다. 들어갈 때 그 저기 그 저잣거리에 대로변에 위치한 그 식당에서 맥주 한 병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